모두들 털하입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데즈코브 사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잠깐 얘기했죠. 네, 망가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아톰의 아버지, 이 데즈카 오사무의 명작 도로로가 그죠.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을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웹툰으로도 재탄생이 됩니다. 아, 이런 시도는 제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나올까? 과연 1967년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근데 다크 판타지 작품입니다. 그 주인공이 그 요괴들이 몸에 들어와서 블루불사의 몸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을 지나게 되면서 그 요괴들을 물리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네 권에 담고 있는 작품인데 사실 굉장히 웹툰과 웹소설에서도 네. 어울릴 만한 설정이에요. 아, 맞아요. 아. 1969년에 애니화가 됐었고 2019년에 애니화가 다시 한번 됐습니다. 50주년 기념으로. 네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된 거죠? 53년. 애니만 53년이 된 거고 그죠. 네, 55년이 된 거예요. 원작이 나온 지는. 진짜 옛날 만화죠. 그걸 웹툰으로 재탄생시키겠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일본에 위치한 일단 여기는 출판사인 것 같아요. 네. 미디어 두라는 곳과 데즈카 오사무의 작품을 관리하고 있는 데즈카 프로덕션. 그건 이제 데즈카 오사무님의 아드님인가? 그분이 아마 운영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아드님은 지금 고문인가 그러시고요. 아, CEO는 동료분이세요. 아, 데즈카 오사무의 그 동료. 오, 네. 아무튼 그분 인터뷰를 했었는데 되게 좋은 신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코핑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힘을 모아서 코핑 커뮤니케이션즈도 지금 이제 네. 시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쵸. 정말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지금 약간 그 블랙홀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죠. 이 그 인재들을 다 우리한테 와 약간 이러고 있는 싹 이제 사람을 쓸어가는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쵸. 지금 여기 풍댕댕이님께서 애니에서 못 본 사람들이 나와 있다 여기 그림에 지금 이게 컨셉 이미지고요. 네네.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가 요런 식으로 재해석해서 현대 판타지로 다시 만들 거라고 해요. 각색이 들어간다 일단. 네. 네네. 그리고 그걸 감수를 데즈카 프로덕션에 직접 맡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만들어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데즈카 오사무인데. 망가의 신이 만든 작품을 감히. 실제로 그 데즈카 오사무 창작 비화 이런 만화 보면 네. 그 자신들의 IP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말 깐깐하게 보는 맞아요. 곳이고 심지어 우라사와 나오키가 와서 네. 지상 최강의 로봇을 만들겠다. 플루토로. 플루토. 그때도 쉽지 않았단 말을 하죠. 그냥 뭐 흔쾌히 내주는 게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할 건지를 정말 꼼꼼하게 보고 네. 그래서 우라사와 나오키도 플루토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 설이 아니죠. 사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잘 뜯어볼 것이다. 네. 일단 30몇 년째 데즈카 오사무의 작품을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네네. 얼마나 깐깐하게 보겠습니까? 지금 2북도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아, 2북은 나오는군요. 뭐 도로로가요? 도로로 이북이 있습니다. 네, 4권짜리 10,000원에 지금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되게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이어서 데즈카 프로덕션이 뭐 게임 제한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제한들이 있었대요. 당시에 그걸 다 이제 거절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이런 고작 한 3년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죠.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쵸. 웹툰으로 바꾸는 각색이라는 게 현재 한국은 이제 많은 노하우가 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솔직히 한국이 많은 노하우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드는 노하우는 많이 생겼는데 여전히 기존의 어떤 웹소설 아닌 네. 웹소설은 사실은 글자잖아요. 네. 그거를 웹툰화 시키는 건 오히려 이미지를 더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지화 시키는 거니까. 근데 기존의 만화 같이 기존에 이미 만화 형식으로 있던 걸 네. 웹툰으로 바꾸는 게 엄청 응원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특히나 도로로니까 그쵸.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로의 주인공 히야키마루라는 이 주인공이 네네. 요괴가 몸속에 들어와서 블루불사의 몸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설정이에요. 그러면 일단 현대까지 살아남았다. 그러면 일단 단순 각색이 아니라 네. 그 세계관 먼 미래 네.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약간 스피노프 느낌으로 각색을 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원작에서 느꼈던 어떤 그 도로로가 가지고 있는 도로로라는 네네.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비슷한 느낌을 주는 캐릭터를 만들었대요. 로로라는. 네네네. 네. 도를 빼고 로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새로운 여행을 떠난다라는 컨셉을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 판타지다 이거는. 궁금합니다. 네.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그 철인 캉타우 같은 네. 것들 웹툰에서 나왔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아니면 이제 그 V. 태권 V를 어떻게 네. 잘해서 그 먼 미래로 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던 철이 얘기를 해가지고 V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시도였어요. 저는 전 V 정말 좋아했거든요. 캉타우도 좋아했고. 네. 그러니까 웹툰으로 이미 그렇게 한번 이식한 노하우가 아직 많진 않지만 한국에 이미 좋은 선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곧 공개될 도로로였어요. 그때는 네네. 도로로 애니메이션 기대도 좋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2019년에 나오고 3년 만에 또 다시 리메이크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을까? 데즈카 프로덕션도. 그러면 허투루 나올 리가 없다. 그렇죠.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잘 뭐 재미없게 나왔으면 아마 그 데스카 프로덕션에서는 그 없던 일을 합시다. 네. 일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자존심이 센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